안녕하세요, 레이타입니다. 새벽에 오스모 모바일 테스트도 할겸 부산으로 급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갔습니다. 시간은 한 새벽 3시 정도에 출발을 했고요.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합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해운대였고요. 갈때 비가 좀 와서 걱정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비는 오진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가족분들이랑 연인분들 좀 보였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한번 찍어보고요. 여기는 시내에서 좀 일각으로 빠지다가 대변항이라고 있어서 우표서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한적하고 낚시하시는 분 몇 분 보이고 뭐 출항 준비하시는 어부분들 몇 분 보이고 여기가 멸치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3월 달에 멸치 축제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워낙 유명한 곳이죠. 마린시티, 해운대 마린시티 전경입니다. 여기는 내비 찍고 오실 분들은 동백섬 주차장 찍으시면 되고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고 차 대기도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안대교 타임랩스 샷 보고